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 박사 김유석입니다. 영업인들에게 도움될 만한 책을 대략 읽어보고 추려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핑크 펭귄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브라질의 수도인 상파울레 가면 리베르다지라는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물함이 있는데요. 34번 사물함에 키를 제가 이렇게 드리고 여기에 10억이 들어있어요. 근데 일주일 이내 가서 찾으셔야 돼요. 가시겠습니까? 가야죠. 그죠? 한 번도 브라질에 가본 적도 없고 브라질은 완전히 지구 반대편인데 어떻게든지 갈 거예요. 뭐 비행기를 타든 뭘 하든 알아봐서 가겠죠. 10억을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브라질 무서워. 한 번도 안 가봤어. 나 비행기 탈 줄 몰라. 이러더라도 갈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사실 10억이라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좋은 대학에 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브라질에 가는 방법 지금 몰라도 찾아보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하면 돼요. 그 1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고는 있는데 뭐죠? 실행을 안 하는 거죠. 브라질에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 그거 가다 죽으면 어때? 이럴 수도 있죠.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방법들 책들이 있는데 그 책만 보고 안 가는 거죠. 에이, 그거 뭐 별로 소용없더라. 뭐 마케팅에 관계된 책 봤더니 실사에 하나도 소용이 없어. 근데 이 핑크펭귄은 일단 제목이 되게 눈에 띄고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거는 어떤 분의 책을 봤는데 거기 참고서적에 있는 거예요. 이 책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참고서적 리스트를 쫙 봤는데 이 핑크펭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봤죠. 이 책을 사기 전에 어떤 책인가 했더니 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뭐 아니다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됐어요. 이 책의 내용처럼 차별화된 책이에요. 이런 후기를 보고 읽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차별화 전략. 자, 펭귄이라는 게 다 대부분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무리 안에 핑크색 펭귄이 있다면 어떨까요? 세계적인 토픽이 됐을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물론 이제 먼저 잡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갖느냐. 싼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비싼 것도 차별화 전략이 되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안에서 제일 공감됐던 게 그거예요. 우리는 뭔가 서비스를 할 때 가성비를 자꾸 생각하거든요. 뭐 이 가격 대비 내가 고객이라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해서 왠지 마진을 많이 남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착한 컴플렉스인데 그게 저렴하게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속을 못하잖아요. 지속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AS를 못해주잖아요. 적정한 마진을 가져야 되고 집중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약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서 공감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싼 것만 찾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차는 전부 국민차, 경차 타고 다녀야 되고 가방은 전부 에코백 같은 거 싸구려 가방 들고 다녀야 되고 신발도 싼 거 신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비싼 거 신고 비싼 거 타시잖아요. 분명히 차별화됐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핑크펭귄은 빌 비숍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이 안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나는 세뇌되어 왔다.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한테 세뇌당한 거죠.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지체 없이 말을 했을 겁니다. 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소개, 또 이 제품이 잘 판매하도록 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는 또 세일즈를 가르치는 또 강사니까 이 말이 얼마나 멍청했는지에 대해서 핑크펭귄은 철저히 앞부분에 이야기해 줍니다. 대개 비즈니스를 고민할 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게 출발점이 됩니다. 이 빅 아이디어를 시도할 때조차도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생각하니까 똑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빌 비숍의 핑크펭의 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대개 비즈니스를 고민할 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한다. 언제나 그것이 출발점이 된다. 빅 아이디어를 시도할 때조차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생각하니 똑같이 힘들어진다. 우리는 세뇌되었다는 거예요. 산업혁명 때부터 인류는 제품, 생산, 매매, 사고방식을 오늘까지 이어왔고요. 공급 과잉된 현 시점에서도 제품 우선이라는 이 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생긴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고 더 효과적인 매매 방식에 대해서 알려왔지만 우리는 그 마케팅에 대해서조차도 제품의 포커싱을 맞추고 있어요. 핑크펭귄은 이런 낡은 제품 우선 사고 방식이 창의성을 질식시켜 버린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책을 읽었거나 강의를 들어보신 분이라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런 문구를 지겹도록 들어봤을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마케팅 책에서 한 번쯤은 다 나오는 말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죠. 늘 책의 말미에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 바란다. 마치는 책은 있지만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라는 건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핑크펭귄이 재밌는 이유는요. 고객의 초점을 맞춘 기발한 전략들, 정말 무릎을 탁 치는 그런 사례들이 소개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들이 기억이 났지만 이 중에 구름의 형 마케팅, 뭐 구름의 형 패키징 이런 단어가 눈에 띄어요. 여기서 구름이라는 건 이제 프랑스어로 미식가를 뜻하는 건데요. 뭐 뭔가 좀 고급적인 거 이런 걸 이제 표현합니다. 좀 아쉬운 건이 구름의를 좀 검색해 보니까 요게 일본식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메, 그거래요. 프랑스어를 제가 몰라가지고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구름의 GOURMET 구름의 이렇게 스펠링이 되어 있더라고요.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를 고객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아이디어 표현 이미지의 조합이라고 여기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대부분의 전략이 이제 여기에 기초를 하게 돼요. 구름의 패키지 마케팅 전략을 요약해 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없는 희소하고 한정적인 또 고객의 자아상을 자극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자는 비즈니스에서 가치 피라미드가 존재한다 그래요. 이것은 산업에서 역할 계층을 나타내는 건데 다섯 단계로 구분이 돼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이론가가 개발한 모델에서 청사진을 창출하는 설계자, 또 설계자의 청사진을 토대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도급자, 도급자의 프로젝트의 일부 책무를 담당하는 구축자, 그리고 구축자의 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노동자,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구축자나 노동계급에 머물러 있다고 그래요. 구축자의 계급을 운명이라고 여기고 더 올라갈 수 없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하루하루 단일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간다 그럽니다. 저자는요, 우리가 인식하기에 따라서 계층 구조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어떻게 빅 아이디어를 패키징하고 구축할 것인가라고 말합니다. 핑크펭귄은요, 제품에서 핑크펭귄은요, 영업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뛰어난 브랜드를 만들까, 가치를 만들까, 이런 걸좀 저도 고민하고 알려드리는데, 그런 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책이었어요. 과거에, 뭐, 내가 브랜드 가치, 뭐, 고객의 시각, 이런 중요성, 이런 단어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전 책들에서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알아두세요. 뭐, 글로벌 기업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뭔가 하나로 이어지지 못한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렸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마케팅 활동을 저도 하거나 컨설팅하거나 강의를 할 때, 아,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지라고 탁 떠오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핑크펭귄의 좋은 점은요, 빅 아이디어 패키징이라는 주제처럼 앞에 소개된 전략들이 이 뒤로 갈수록 이 살이 척척척 더해져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외국 책이지만, 뭐 번역된 책이지만, 글을 정말 맛깔나게 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옮기신 분의 센스도 훌륭했던 것 같아요. 주장하는 아이디어나 이론도 분명하고요. 또 그걸 뒷받침하는 사례와 예시들이 정말 재밌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인 대상의 예시를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 그래요.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만의 3C 전략, 뭐 박스 전략, 세 가지 박스 전략 이건 나중에 이것만 갖고도 한번 교육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강의를 좀 활용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강사분들, 또는 뭐 영업 교육하는 분들, 또 직접 세일즈 하는 분들한테 이 책은 참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침 튀기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핑크펭귄. 쉽습니다. 또 사례가 아주 잘돼 있고요. 이 책을 통해서 나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